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찬원의 최신 건강 상태. 영탁, 코로나 확진된 이찬원, 근황, 무증상자, 홈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영탁, 코로나 확진된 이찬원, 근황, 무증상자, 홈트레이닝 시키고 있다. 가수 영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동료 이찬원의 근황을 전했다. 영탁은 지난 9일 인스타그램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글을 쓴다며 찬원이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통화한다. 다행히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한다. 찬원이는 무증상자다라고 적었다. 이어 찬스 이찬원 팬클럽며 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라며 멤버들 모두 매일 서로 연락하고 농담 주고받고 영상통화하며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탁은 심지어 이찬원 홈트레이닝도 시키고 있다며 몸짱되어서 나와라고 했다. 이찬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찬원이 코로나19 검사 직전인 1일 가수 임영웅, 영탁, 장민호와 함께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에 참여해 출연진들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해당 방송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사옥을 폐쇄했다.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뿐 아니라 비슷한 시기 이찬원과 방송을 진행한 개그맨 박명수, 이휘재, 붐 등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영탁은 이날 코로나19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도 감염될 가능성이 농후하니 가능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삶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뉴스레터는 끝입니다. 다음은 이찬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 봐주세요. 신년운세 공개. 이찬원 관상 외모 1위. 뽕숭아 학당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암학과 미친 텐션.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신명과 웃음의 대통합을 이룬 역대급 활약으로 수요일 밤 즐겨찾기 예능의 파워를 입증했다. 9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학당 30편은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12.6%, 분당 최고 시청률은 16%를 나타냈다. 이날 방송에서 트롯맨들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활기차게 맞기 위한 관상체험과 더불어 아내 마틴과 처음으로 합동 수업을 실시 폭수만발한 예능의 참맛을 선사했다. 이날 뽕숭아학당 최대 난제인 영탁, 이찬원의 외모 논쟁 종지부를 짓기 위해 역술가 박성준이 초대됐다. 그리고 트롯맨들은 박성준을 통해 자신들의 관상과 신년운세를 들으며 이리 일변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터뜨려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트롯맨들은 박성준으로부터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장민호는 사슴상이 아닌 변종말상, 임영웅은 전형적인 원숭이상, 이찬호는 동자승상, 영탁은 원숭이와 꽃돼지가 섞인 상, 김희재는 족제비상이라는 말과 특징을 들은 후폭풍 공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트롯맨들은 박성준이 전하는 각각의 애정운부터 트롯맨들 사이의 궁합풀이를 듣고는 흐뭇함과 삐짐을 넘나드는 감정을 내비쳤다. 먼저 연하의 이성이 잘 어울리는 애정운이라는 용탁은 장민호와 서로 남녀 역할을 하는 궁합임을 듣고는 장민호의 팔짱을 껴 촬영장을 초토화시켰다. 은근히 부끄러워하던 장민호는 내년부터 3년간 애정운이 들어오고 엄마 같은 연상이 잘 맞는다는 소식에 현실을 부정하는 모습으로 웃픈 웃음을 안겼다. 반면 연하, 연상, 동갑의 이성이 모두 잘 맞는다는 임영웅은 트롯맨들 사이에서는 장민호와 상부상조하는 환상의 궁합을 이찬원과는 올감이 같은 궁합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받았다. 임영웅에게 집착하는 궁합을 지녔다는 이찬원은 33세 이후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는 말을 듣고 후련한 표정을 지었고 김희재는 내년에 많은 이성이 다가온다는 말에 잠시 즐거워했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말에 이내 실망감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트롯맨들은 훈훈한 2021년 새해 운세에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맏형 장민호는 내년만 조심하면 70세까지 대운이 들어와 있다는 말에 만족감을 내비쳤고 2020년 대운의 사나인 임영웅은 2021년에
더 좋은 운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돼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임영웅의 운세에 장난 섞인 질투심을 드러냈던 이찬호는 2021년 스트레스만 잘 풀면 좋은 운수가 이어진다는 말과 더불어 미스터트롯, 경연씨, 항상 속옷으로 함께했던 보라색의 행운의 색임을 알고 놀라워했다. 영탁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운세가 펼쳐질 것이라 했고 김희진은 완벽주의를 조금 내려놓으면 내년에 더 좋은 운세가 펼쳐진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세계 대결로 명명됐던 영탁과 이찬원의 외모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관상으로 본 외모 순위가 공개돼 관심을 집중시켰다. 결국 박성준이 관상 순위 1위로 진취적인 성향의 관상을 가진 이찬원을 꼽으면서 이찬원이 2위를 차지한 영탁에 승리를 거둔 터 긴 시간 동안 우열을 가리지 못했던 대결이 막을 내리면서 분위기를 후끈하게 달궜다. 이후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나타난 트롯맨들은 아내 마팀과 합동 수업을 진행하며 최초의 역대급 컬래버를 선보였다. 날 보러 와요 무대로 아내 마팀을 화려하게 환대했던 트롯맨들은 이내 아내 마팀과 치열한 게임 승부를 펼쳤고 1교시 무시무시한 뽕탄과 함께하는 뽕탄을 넘겨라에서는 아내 마팀 박명수의 실수로 트롯맨이 승리를 차지했다. 음악 수업으로 꾸며진 2교시 숨, 트, 명, 숨겨진 트롯 명곡 수업에서는 각 팀 주자들이 숨, 트, 명을 공개하며 흥의 파티를 벌였다. 그러나 아내 마팀 박명수는 음정 불안으로 남행열차 완창에 실패했고 장영란은 자신의 트롯곡인 플라소를 기막힌 댄스와 함께 열창 웃음을 터지게 했다. 이하정은 민망한 실력으로 분홍 립스틱을 완창해 모두의 폭소를 유발했다. 뒤이어 트롯맨들은 장민호가 남진의 저리 가로의 저람을 안겼고 영탁은 자신을 트롯의 세계로 입문하게 해준 곡 재청에 살다 보니로 모든 이들의 댄스 본능을 유발했다. 이찬호는 찬또 위키답게 1987년 곡 김승덕 정주지 않으리를 청국장 보이스로 소화해 뽕피를 돋웠고 김희재는 이모인 서지호의 가요가 새어럽기를 발산했다. 이후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등장한 임영웅은 숨, 트, 명으로 무명 생활을 함께한 친구이자 같이 미스터트롯에 출전했던 민수연의 폭락을 불러 깊은 여운을 전했다. 그런가 하면 아내의 맛 팀원들이 저조한 실력을 보인 가운데 히든카드인 이휘재가 자신의 히트곡인 변명 Say Goodbye으로 무대에 나섰다. 더욱이 영탁의 고음 부분을 임영웅의 드리브 부분을 맡아 화음을 넣으면서 화끈한 무대를 선사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였다.